자, 지금 잘라요. 순대가 잘라요. 순대가 빠진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만원 돈이 쑥쑥해서 지지 않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챔피언의 소닉 뮤들 가장 누가 가장 빠른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과 캐스터의 투스타,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유로입니다. 자, 오늘 선수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소닉 세이버, 뱅가드 소닉, 허리케인 소닉, 버스터 소닉, 요 순서대로인데, 소닉 세이버 같은 경우에 슈퍼 2 셰시, 가벼운 셰시죠. 슈퍼 2 셰시, 뱅가드 소닉도 슈퍼 2입니다. 그리고 예, 허소 예, 허소. 허리케인 소닉 같은 경우에 AR 셰시, 버스터 소닉 같은 경우에 AR이죠. 예, 2개 AR, 2개 슈퍼 2, 요렇게 총 4대인데요. 일단 무게 한번 재보면서 오늘 우승할 수 있는 차가 누군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재는 이유가 뭡니까? 아, 미니카는 가벼워야 빠르니까요. 75g입니다. 자, 소닉 세이버 같은 경우에 75g 기록했고요. 자, 다음 뱅가드 소닉. 아, 좀 더 무겁네요. 85g, 10g이나 무겁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90g. 아, 또 더 무거워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 마지막 버스터 소닉은 96g. 진짜 점점 무거워지네. 오, 이 소닉이 점점 진화를 하면 할수록 무거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벌크업을 했다는 소리죠. 벌크업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진짜 티셔츠는 그래도 예쁜 거 입었다. 좋아. 자, 이렇게 유르가 대진표까지 다 짜놨습니다. 자, 리그로 진행될 거고요. 지금 모터는 무작위로 토크튠과 아토믹튠 이렇게 섞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이쯤에서 여러분들 토토 거십시오. 이제 왜? 왜? 토토 걸면 안 돼? 안 되죠. 왜? 스포츠는 항상 그냥. 스포츠 토토,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도 있잖아. 그 저는 안 합니다. 아무튼 이 댓글창에 뭐가 이길 것 같은지 리그전으로 총 6경기입니다. 총 6경기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자, 먼저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 먼저 붙고, 요렇게 두 개 붙고, 요렇게 붙고, 요렇게 붙고, 뭐 순서는 알아서. 자, 이게 지금 기본 킷에서 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크튠, 아토믹튠 또 이탈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좋구나. 자, 바로 첫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빠른데? 이거 주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첫 번째 경기 해보고 안 되면은 똥모터로 다 바꿔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대망의 소닉 중에 소닉, 가장 빠른 소닉을 구해라. 첫 번째 경기 시작됩니다. 자, 안쪽 레인은 소닉 세이버입니다. 자, 안쪽 레인이 소닉 세이버, 중앙 레인이 뱅가드 소닉입니다. 자, 갑시다. 3, 2, 1, 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처음에 다 일단.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리그라서 그렇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똥모터로 다 바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희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기본 킷의 토크튠으로 이 트랙을 완주하려고 했다니 다시 한 번 더 사죄 인사 전해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닉 세이버 대 뱅가드 소닉, 뱅가드 소닉 대 소닉 세이버. 코가 커가지고 자꾸 마스크가 내려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대결의 승자, 이게 영상으로는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뭐 30분 됐는데 첫 번째 대결도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한번 굴려보도록 할게요. 또 마찬가지로 안쪽 레인의 소닉 세이버입니다. 네, 안쪽 레인 소닉 세이버, 중간 라인 뱅가드 소닉,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시작했습니다. 와, 중앙에 뱅가드 소닉이 치고 나갔는데요. 자, 뱅가드 소닉이 자 메롱 점프까지 해내고, 메롱 점프도 해내고, 자,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벌써 뱅가드 소닉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아, 네, 정말 간단하게 뱅가드 소닉이 먼저 1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뱅가드 소닉 1승. 좋아요. 자, 이제 바로 건전지 충전만 잠깐 하고 버스터 소닉 대 허리케인 소닉, 자, 두 번째 대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루님, 자, 뱅가드 소닉 대 소닉 세이버, 이게 예상됐던 결과인가요? 저는 소닉 세이버가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아, 소닉 세이버가 제일 가볍기 때문에 1등 할 줄 알았지만 지금 뱅가드 소닉이 생각보다 너무 잘 치고 나가는 바람에 뱅가드 소닉이 1승을 올려왔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대결 허리케인 소닉 대 버스터 소닉인데 어떻게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는 이제 버소 버스터 소닉. 네. 이제 아무거나 다 줄이지 말고 버소 줄여버릴라.
버섯으니까. 자, 허리케인 소닉 대 버스터 소닉. 저는 허리케인 소닉을 옛날에 정말 좋아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V라인 뭔지 아십니까? 요 V라인? 아니요, 처음 봅니다. 요 가운데 있는 V라인이 정말 섹시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저는 이 허리케인 소닉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주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허리케인 소닉 대 버스터 소닉.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버스터 소닉이 안쪽, 그리고 허리케인 소닉이 중앙 라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안쪽 라인이 치고 나옵니다. 안쪽 라인이 치고 나가는데, 자, 오, 지금 두 번째 네, 두 번째 네, 지나가고 있고요. 버스터 소닉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버스터 소닉, 아, 버스터 소닉 이탈. 자, 버스터 소닉 이탈했습니다. 버스터 소닉 이탈하면서 허리케인 소닉의 승리입니다. 허리케인 소닉. 자, 허리케인 소닉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버스터 소닉이 이탈을 해버렸어요. 아주 이거 예상 못했던 결과인데요. 형님은 예상했었습니까? 아, 저는 예상했죠. 저는 왜냐하면 이게 선견지명이 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망할 거라는 선견지명도 있습니다. 이 영상 조회가 상당히, 조회는 잘 나와서 이게 아주 노잼일 거라는 그런 선견지명이 있단 말이죠. 왜? 자, 그러면 건전지 충전하고 다음 게임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뿅. 자, 유루님 허리케인 소닉 대 버스터 소닉 게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눈앞에서 직관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저는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 아, 두 번째 바퀴까지는 분명히 버스터 소닉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바퀴쯤에서 메롱에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메롱 점프? 메롱에서 했네요. 예, 메롱 점프에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기서 아 저기서 이탈했나? 나라라 굴렀어. 그래? 네. 아, 그건 네 말이 맞겠죠. 저는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 거리가 한 6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m나 돼요 이게? 그냥 해! 좋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허리케인 소닉의 승리로 제가 딱 맞췄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근본이죠. 소닉 세이버와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허리케인 소닉과의 대결입니다. 요번에는 승자 어떻게 보십니까? 허리케인이 이기겠죠. 허리케인이 이긴다. 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얘는 너무 늙었습니다. 아, 소닉 세이버는 너무 늙었다. 한물 갔다 퇴물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얘가 뱅가드로 바뀔 때 용암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소닉 세이버가 용암에 빠지면서 이제 뱅가드 소닉이 탄생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얘는 한번 녹았던 적이 있어. 허리케인 소닉 대 소닉 세이버 바로 대결 시작합니다. 안쪽이 소닉 세이버, 중앙이 허리케인 소닉입니다. 자, 지금 소닉 세이버는 기어 소리 부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게 왜냐하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신장부가 만든 겁니다. 자, 갑시다. 자, 가운데 있는 소닉. 무슨 소닉이죠? 아, 허리케인 소닉 딱 치고 나옵니다. 허리케인 소닉 이긴다. 하고 났습니다. 자, 허리케인 소닉만 빼세요. 허리케인 소닉만 빼세요. 자, 소닉 세이버는 다시 지금 시작하고요. 자, 메롱 점프. 자, 점프 잘 되고. 자, 들어왔습니다. 승리는 소닉 세이버. 자, 승리는 소닉 세이버. 아, 이번에도 아주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변이 일어났어요. 소닉 세이버가 이겼습니다. 허리케인 소닉의 이탈로 인해서. 이게 우리 그 마스크 회사 사람들이, 코 큰 사람들이 쓰는 마스크 좀 개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자꾸 코 밑으로 내려옵니다. 말 조금만 하다 보면. 자, 허리케인 소닉 패배, 소닉 세이버의 승리. 아, 이렇게 되네요. 왜 하나도 못 맞추는 거죠? 아, 너는 뭐 그런 거 하면, 주식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코인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도 안 맞네. 자, 그럼 소닉 세이버 승리 1승 올라가면서 다음 경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에 이 버스터 소닉과 그리고 뱅가드 소닉? 뱅가드 소닉.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줬던 버스터 소닉. 아까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이탈을 해버렸는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뱅가드가 이깁니다. 뱅가드가 이긴다고? 예. 그럼 버스터 소닉이 이기겠네. 아닙니다. 안쪽이 뱅가드 소닉, 중앙이 버스터 소닉. 자, 버스터 소닉은 저기 금장 칠해진 게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시작됐습니다. 자, 가운데가 빨라요. 가운데가 빠른데
가운데가 역시 버스터 소닉. 버스터 소닉이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2탄에서도 무사히 넘겼고요. 자, 자 버스터 소닉 가운데 라인 슛. 자, 버스터 소닉의 승리입니다. 자, 버스터 소닉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거 같지? 버스터 소닉이 중앙에 한 거 맞지? 얘가 예. 오우 경기 정말 금방 끝났습니다. 두 대 다 빨랐지만 버스터 소닉이 훨씬 더 빨랐던 걸로. 아, 이 혼돈입니다. 아주 혼돈입니다. 지금 이 판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승패를 다 나눠먹고 있습니다. 노나먹기. 자, 소닉 세이버 같은 경우는 첫 경기에 패배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 바로 승리해버리고, 벵가드도 첫 번째에 승리했지만 두 번째에 패배, 허리케인 패배 승리, 아주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이거 승패 놀아먹게 하고 있어요. 1승 1패씩 1승 1패씩 남아먹었는데 이 경기 조작 의심해봐야 돼요. 자, 다음 경기는 소닉 세이버 대 버스터 소닉이죠. 네네. 소닉 세이버 근본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랑 제일 끝에 나왔던 버스터 소닉 두 대의 대결인데, 요번에 승리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버스터 소닉이 이깁니다. 버스터 소닉이 이긴다. 아, 버스터 소닉 속도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그리고 기본 킷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ARCC를 쓰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아요. AR이 잘 날지 않습니까? AR은 괜찮습니다. 기본 킷에서. 아, 그렇습니까? 네. AR 기본 킷에서 괜찮아요. 자, 지금 건전지를 충전을 끝내고 다시 끼우고 있는데요. 이 소닉 세이버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신장구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만들고 간 소닉 세이버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속도가 안 나와요. 형님이 만들면 속도가 납니까? 아, 내가 만들면 1등이지 바로. 소닉 세이버 바로 1등이지. 자, 버스터 소닉 대 소닉 세이버 가장 끝대 시작을 알리는 그런 미니카들의 대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뿅. 이 경기에서 지켜봐야 될 점은 버스터 소닉이 과연 2탄을 할지 안 할지, 그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소닉 세이버는 벌써 소리가 안 좋아. 자, 갑니다. 갑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먼저 치고 나가는 버스터 소닉. 자, 한 바퀴 돌았고요. 두 번째 바퀴. 아, 두 번째 바퀴는 잘 됩니다. 자, 마지막 바퀴에요. 마지막 바퀴. 이 소닉 세이버는 이 소리 자체가 이 신장구야. 보고 있니?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 아주 뭐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데 이 신장구가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요거한테 진 사람이 한 명 있죠. 낭낭이라고. 아, 저거에 진 거예요. 낭낭이 저거에 졌잖아. 아, 이거에 진 거예요. 이거에 졌잖아. 멍청한 놈. 멍청한 놈이라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버스터 소닉이랑 소닉 세이버는 경기가 끝났네요. 버스터 소닉은 2승 1패, 그리고 소닉 세이버는 1승 2패.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부에 따라서 결승전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뱅가드 소닉 대 허리케인 소닉 오늘의 마지막 일단 리그 대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조금 하고 가십시오. 자, 이번에 안쪽 라인 누굽니까? 허리케인이 안쪽입니다. 안쪽이 허리케인, 이제 가운데가 뱅가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대결입니다. 과연 결승전에 올라갈 차는 누가 될지.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딱 나눠집니다. 갑니다. 네. 네, 지금 막 마지막 경기 시작했는데 안쪽까지 누구야? 안쪽까지 누구야? 자, 허리케인 손이 미친 듯이 들어가랍니다. 미친 듯이 허리케인 손이. 자, 허리케인 손이 메롱 점프, 메롱 점프. 아, 보냈다. 자, 이렇게 뱅가드 소닉이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와우, 마지막 바퀴, 마지막 메롱에서, 마지막 점프에서 걸렸나? 메롱에서 걸렸나? 모르겠는데 허리케인 소닉 엄청나게 치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뱅가드 소닉의 승리, 슈퍼투셰시의 승리입니다. 오, 아주 흥미진진해요. 자, 보시면 소닉 세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1승 2패, 그리고 허리케인 소닉도 1승 2패인데 요 두 대가 대결했을 때를 봤을 때 소닉 세이버 대 허리케인 소닉, 이때 소닉 세이버가 이겼어요. 그래서 승자승 원칙으로 승, 이렇게 소닉 세이버를 3위로 올리고 허리케인 소닉이 4위로 결정됐고요. 결승전은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은 지금 보시면 2승 1패 2승 1패 기록한 뱅가드 소닉 버스터 소닉인데 요거는 경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망의 2승 1패씩을 기록한 뱅가드 소닉 대 버스터 소닉, 버스터 소닉 대 뱅가드 소닉 단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붙었을 때는
보스턴 소닉이 이겼어요. 벵가드 소닉한테. 자, 마지막 대결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스위치가 켜졌고요. 마지막 대결 결승전 과연. 자,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자, 지금 빨라요. 두대다 빨라요. 두대다 빠르게. 오, 지금 망치가 없습니다. 벵가드 소닉 속도에서 지지 않습니다. 아, 이따! 아,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자, 마지막! 자, 마지막! 벵가드 소닉 이제! 마지막! 오, 좋았어요! 오, 좋았어요! 자, 벵가드 소닉, 버스터 소닉이 자기의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탈을 해버렸어요. 아주 주고받고, 주고받고, 벵가드 소닉의 승리입니다. 항상 예상을 벗어납니다. 아, 항상 예상을 벗어나네요. 자, 버스터 소닉의 패배, 벵가드 소닉의 승리. 1등은 벵가드 소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우, 벵가드 소닉 좋아요. 버스터 소닉이 빠르긴 했는데 역시 조금만 더 빠르니까 아주 그냥 이탈을 해버려요. 근데 복불복으로 이탈 안 할 때도 있다는 거. 얘 같은 경우에 약간 복불복인데 얘는 약간 안전하다. 벵가드 소닉이 이탈해서 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 벵가드 소닉 1등, 1등 벵가드 소닉, 2등 버스터 소닉, 3등 소닉 세이버, 4등 안타깝게도 허리케인 소닉. 이건 내가 제일 좋아했는데 안타깝네. 4등. 자, 오늘 이렇게 미니카 4대, 미니카 4대로 소닉 중에 소닉, 가장 빠른 소닉, 가장 안전한 소닉을 찾아보자 컨텐츠. 1등 벵가드 소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1회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매그넘 시리즈, 우리는 챔피언 시리즈, 달려라 부메랑 시리즈, 시리즈로 계속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스탑 유루였습니다. 갈게요. 빠이빠이.